부산시가 지난 2009년부터 연안바다에 돌돔 등 다양한 치어 방류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 벌써 수천만 마리인데 연근의 활어 어획량이 느는 등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. 송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. 바다에 방류할 돌돔 치어 5만 마리가 배로 옮겨져 실립니다. 두 달간 연구소 수조에서 키워 크기가 6, 7cm에 이르는 제법 큰 놈들입니다. 방류 장소는 부산 영도 앞바다. 연근의 바이툼에서 서식하는 돌돔들이 자라기 좋은 곳입니다.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방류되는 돌돔 치어들은 우리 연안에 머무르면서 2년 안에 다 자란 성체가 됩니다. 부산시 수산자원연구소는 올해 600만 마리를 방류할 예정인데 지금까지 돔 종류와 넙치, 보리새우 등 4천만 마리가량을 방류했습니다. 모두 연근에 머무르는 정수성 어종으로 어민들의 소득을 높여줄 수 있는 것들입니다. 생존율도 20% 안팎으로 무척 높습니다. 이런 노력들이 결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. 전국 연근의 활어 생산량은 줄어드는 반면 부산 지역의 생산량은 늘어나고 있어 큰 대비를 보입니다. 2009년부터 매년 약 한 400만에서 많게는 한 800만, 1000만 마리까지 계속해서 지금 또 여러 어종을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. 사람이 부화시키고 바다가 키우는 새로운 형태의 어업정책. 바다가 인간의 노력에 조금씩 화답하고 있습니다. KNN 송준우입니다.